남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 마음 되새기고 싶고 그래서 왔습니다. 서명을 하는데 이름이 많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 좀 무심한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죠. 사람들이 사건을 외면하고 눈길도 안 주는. 희망이 있는 것은 젊은 학생들이 와서 그 추운데 그 12도, 13도 될 때 와서 눈물 흘려가면서 그 아무 연고도 없는데 와서 절하고 울고 그 젊은 애들이 눈 뚝뚝 흘리는데 나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미치겠더라고. 아무도 연고도 없는데 저렇게 슬프게 울게 하는 건 누가 그랬을까? 내가 그랬나? 난 수학여행 보낸 것부터 없었어. 그게 바로 명령입니다. 예. 정부에서는 답이 없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힘들죠. 국회에서 나 데모도 많이 했잖아요. 국회의원을 해가지고 가서 자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. 우리가 국회의원도 서명 받고 그랬었어요. 서명까지 받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새누리당은 안 해줘. 우리 야당들만 해주고 서명을. 여당이라는 새누리당은 그 다른 나라 사람인가? 진도체육관에 안철수 와서 앞에 있는 사람만, 문 앞에 있는 사람만 보고 그냥 쉽다. 촬영만 하고 왜 그렇게 행동을 해? 그 뭐가 잘못돼서 한참 잘못돼. 산식으로 온 것밖에 안 되는 거야. 의뢰해준 게, 의뢰해주러 온 게 아니냐, 국회의원이. 집안에 자녀에게 일이 생기면 부모에게 1차적으로 그 책임이 있는 것처럼 국민한테 이런 일이 생겼으면 1차적으로는 정부한테 책임이 있는 거고 그 부모로서의 책임을 네. 정부도 어머니고 아버지잖아요. 책임을 다해야죠. 저희 세대가 다 그렇지만 정부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 원인 중에 세월호도 있을 것 같고요. 하시는 분들이 이 나라를 뭐 이끌어가는 건 맞겠지만 그분들만 있어서 나라가 운영되는 건 아니죠.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새누리당도 그렇고 더민주당 같은 경우도 도와준다 해놓고 우리가 위에서 잘하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뒤통수를 치잖아요. 솔직히 국회의원들이 뭘 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싸워왔기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준 거잖아요. 그렇다면 굳이 국회, 물론 국회에서 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고 더 이상 뭔가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들도 더 이상 뭔가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